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대기업 집단은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으로 일부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상호 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나뉩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 금액을 현행 자산 5조 원 이상보다 상향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줄어듭니다. 크래프톤, 삼양, 하이트진로, 농심 등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